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인데 오늘부터 샤워 안 하고 머리 안 감는다, 좀 더. 합격할 때가 좋은 건데. 이런 비행시. 급식. 맞지. 방제 바꿀게요. 만나서 뒤통수 한대 때리고 주변 고소하시나요? 남이 써준 글이기 도대체. 이제 거의 다내 몸에서 가스가 다 방출돼 가는 것 같아. 거의 다 끝나간다. 자,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마이크 열어놓고 계속 방 낄 걸. 그러면은 그 시간대 표기해준 사람이 방구 몇번 꼈는지 다 기록이 될 텐데. 이제 풀려서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는 자연인의 정체. 이 아저씨를 난 처음 여기나 만났을 고생이 많다. 숨은 쉬어지냐? 이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3년 차 PD였습니다. 제보를 받고 산길에 올라 도착한 마을. 그곳에서 무려 23년간 이 세상을 떠나 살아온 진짜 자연인 시돌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름이 시돌 아저씨야? 또리 아저씨도 아니고. 맨발로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시돌 아저씨의 첫인상은 정말 자연인을 넘어 원시인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저씨는 옷을 벗어던지며 소나무를 껴안고 나무의 숨소리를 느끼기도 하고 길을 가다 갑자기 황토 구덩이에 머리를 묻고 흙의 향을 맡기도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고라니 같은 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고라니를 따라가 잡을까봐 일부러 그 발자국을 다 지운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면서 고라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런 사람입니다. 대관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저씨의 순진무구한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방송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이후 매년 휴가가 되면 아저씨를 1년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담당하면서 더 점점 혹독한 상황을 겪어야 할게 아저씨를 만나야 비로소 제대로 숨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저씨 인생은 되짚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갑자기 이건 뭐야? 제가 태어난 연도네요. 87년 대통령 부재자 투표에서 여당 대표를 뽑지 않았다고 구타당해 숨진 고 정연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가 우리 집에 대문 앞에 서서 한번 안아주더라고. 어머니 고생 많이 했다고. 그의 노력 끝에 정연관 상병의 의문사는 뒤늦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요한은 정연관 상병의 어머니를 안아준 뒤 고련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당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한 달음에 달려 구조 현장에 매달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구조 현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달려서 목숨 걸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연을 지키고 상품백화점 창사 현장에는 생명을 구했던 이 씨는 바로 시돌 아저씨였습니다. 독재 정권의 민주화 움직임 속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가족을 돌보며 진실을 밝히려 했던 청년 요한. 해맑게 웃던 시돌 아저씨. 총명하게 눈을 빛내던 요한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시돌 아저씨는 현재 요양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용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저씨를 담은 SBS 스페셜 방송이 또 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도 도와줬다며 국내외에서 30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다고.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사셨나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와. 인류에 진짜 뿜뿜 올라간다. 와.
세 개의 이름을 한 가지, 세 가지 삶을 살았던 한 남자 이야기. 의인이구나, 의인. 진짜 참된 성인이다. 멋있다. 그 자연인 찾는 거 이렇게 찾는다던데요? 예, 그 항공뷰로 산을 본대. 항공뷰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붕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 찾아간대. 그거에만 매달려 있대. 나 도와준 적?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적 있었나? 도와준 적 있지. 누군가를 도와준 적 굉장히 많지. 많은데 도와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소심해. 그래가지고 물론 내가 했던 그 뭐라 그러지, 그런 행동을? 랄프야? 선행. 내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고자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선행을 베풀어도 입 밖으로 꺼내질 않더라고. 타인이 선행을 얘기해야 그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 내 입으로 선행 얘기하면 뭐해. 랄프야. 네? 이제 좀 얘기 좀 해. 근데 그거를 바라고 그러면은 선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잖아. 네? 답답해서 그래. 형님 많이 도와주셨죠? 형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아니요. 씨발 새끼야. 네 인생 최대 선행 털바퀴 밥준. 상대방 입장에선 선행이 아니지 아니었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닮은 걸로 언급되는 연예인? 닮았다, 한혜연 씨. 근데 저 한혜연 씨도 나락 갔잖아. 내 돈 내 산이라고 해놓고 협찬 받고 그래가지고. 넘어갑시다. 퍼거슨이 명장인 이유. 퍼거슨이 그 메뉴 그 근본 감독 아니에요? 그리고 희대의 명언을 남겼던 SNS는 인생의 낭비일 뿐이다 이러면서. 모든 팬들에게 45분 동안 사실 사인해줬다고. 와, 선수들 다 버스 안에 타 있으니까 사인 다 해주고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뭔 빌어먹을 짓들 하는 거냐고. 저 사람들 니들 새끼들 월급 주는 사람들이야. 팬들 니들 보러 온 거야. 씨발 당장 내려가 사인하고 와. 그렇게 우리 내려가서 팬 모두에게 사인해줬다.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사인하고 와! 이렇게 하는데 싫은데? 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아, 안 해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방출돼요? 상남자의 나라, 러시아에서 어깨빵 당했을 때.
와, 원투 제대로. 우와, 바로 자세 취하는 거 존나 멋있다. 우와, 미쳤다. 저게 진짜 수컷 아닐까? 바로 가드 올리네. 멋있지. 저게 멋있는 거 아니야? 김기훈한테 맞던 공벌레 6대6 씨하고는 다. 약국약이랑 편의점약 차이점. 타이레놀 용량의 차이가 있다고? 편의점 500, 약국 500, 아 10정, 아, 8정. 와, 이거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 그 양이 좀 적다. 성분이 적은 게 아니라 약, 어, 양이 좀 적다. 바카스 약국에서 파는 건 타우린이 2000, 편의점은 1000. 가스발 명수랑 가스발 차이다. 판콜. 가스알명수. 어, 내가 아까 먹었던 거. 약국 가스알명수에는 한약재 현호색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임산부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약국에서 파는 한약재 현호색이라는 게 들어간다네. 태훈이 임산부로 알명수 먹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 요즘 인싸들 헌팅 포차 때창 봤었잖아 이거. 어. 치킨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교촌이야 어디야? 양말 넣은 거야? 뭐야 저게? 어머! 살다 살다 신던 양말이 치킨에 들어있긴 처음이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전화번호 받고 20분째 연락이 없네요. 이런 것도 식품 위생 관련 신고 되나요? 손대기기어 뭐야? 배달 어플 고객센터 환불 요청 통화. 업체에서 본사 협의 후 환불해주겠다고 통보함. 열받아서 업체 쳐들어가. 진상시전. 찰나 직원들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 보여서 소리 한 번 지르고 포기함. 소리 지르니 사장에게 직원이 전화 연결해줘. 이 와중에 직원들에게 완전 진상 취급 받음. 사장 통화. 사장은 사과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고 나도 감정이 상해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 함. 사장이? 배달 대행업체 사장 전화옴. 혹시 배달업체 직원 아니냐 물어봄. 내일 날 밝으면 본사 관공서 지역 신문사 제보 및 신고해줘. 동네 가게라서 환불받고 사과받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업체 대응이 좀 거시기해서 보는데 끝까지 가보려고요. 리뷰 이벤트 아닌가? 야, 이거 진짜 싸가지 없는 짓이네. 이거 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진짜일 수도 있지. 와, 이거 빡쳐서 내려버린 것 같은데? 와, 시멘트. 옆에서 확 들어오니까 보지도 않고 빡쳐갖고 내려버렸네. 차 위에다가.
와, 나는 근데 이거 좀 잘한 것 같아. 속 시원하네. 안 씻으면 굳어버리지. 그리고 지금 저거 쏟아졌을 때 차 도장면 완전 썩 창났을 듯. 대륙 시리즈 오랜만에 보네. 김익충 어머 미친 거 아님? 와 진짜 이 나라 시민의식은 미친 거 같아. 이런 보통 이 정도면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데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바로 나올 텐데. 거기다 애 데리고 저 지랄 했다는 게 존나 역겹네. 이 밖으로 나올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좌우를 안 살피지? 바이크건 차건 미친놈 아이가. 아휴 왜 이랬대? 졸음 운전했나 보다. 확실히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별이 별일이 다 생기네. 어휴, 어이구, 뭔 다이아 돼요, 뭐요? 어? 어? 지랄병을 한다. 야, 저기서 얼마 멈춰버리냐? 유턴해갖고 오지? 아유, 병신. 근데 안에 다행히도 사람 산 것 같은데. 와. 급발진도 아니고, 와. 야 진짜 뺨말 싸대기 마렵다. 와 주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본척도 안하고 지 가족한테 소리치네. 빨리 오라고. 좀만 늦게 폈으면 뒤졌다 이 사람도. 발 다쳤을 것 같은데. 우와 그래 오늘. 그리고 킥보드 두 명에서 20대 두 명에서 타고 가다 인도에서 차도로 자기 멋대로 가다가 뒤진 사람 있다고 하더만 영상이 있나? 그거 찾아볼래 랄프야? 전동 킥보드 두 명이서 타다가 죽었대.
아니 글 읽다가 뒤진으로 내가 얘기한 거지. 어, 내가 그 사람들 비하하려고 한 얘기 아니야. 글 읽다가 그 워딩 그대로 뒤진이라고 돼 있어. 내가 뒤진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 너 같은 새끼가 이때다 싶어 하고 달라드는 새끼 같으니까 난 너 내보낼래. 씨발 새끼야. 금배성님. 블랙. 링크 있나? 기사랑 있는데 영상이 있나? 그 사고 장면 영상은 좀 조그라서 안 보여주는 것 같고 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킥보드 지금 나오나? 아찔아찔하다 진짜. 이건 뭐야? 압구정 로데오 패싸움. 아 얘네 몽골인이라더만. 와. 몽골 애들이래. 몽골 애들 이거 진짜 위험해. 전동 킥보드 뭐 안전하게 타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뭐 이거 차 타는 사람들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 보는 시선이랑 우리들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킥보드 타는 사람들 보는 시선이랑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어. 그 정도로 정말 위험해. 기사 하나 줘봐봐. 기사. 어떻게 하다 죽은 거야? 와. 기사 드렸고요. 이거 내가 봤을 때 킥보드 좀 있으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법 엄청 규제가 강화되든가? 속도를 줄이든가? 전동 킥보드 함께 타던 20대 남성 두 명이 SUV 충돌로 사망했다고. 안전모드 안 쓰고 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흰색 SUV랑 충돌을 하고. 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만 해도 26,252건이라고. 아이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했는데 이동 중에 그냥 두 명 모두 숨졌다 그러네. 뭐 솔직히 커플들끼리 이렇게 남자 뒤에 타고 여자 앞에 타갖고 이렇게 하고 타고 다니는 거 보긴 했는데 꼴불견이긴 하더라. 한 명 타라고 만들어진 건데 왜 두 명이서 2치기 3치기 하고 막 이자를 내? 자기야 자기 명 재촉한 거지. 솔직히 이거는 뭐 안타까워할 그게 아닌 것 같아. 현대에서 개발 중인 신차. 이 뭐야? 그냥 컨셉 카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질 확률이 없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개발 중이 뭔 개발이야. 저걸 누가 개발해? 이 뭐야? 아 이거 좀 그만 올려. 피자 먹고 싶다. 아니야 아니야 오늘 먹방하면 안 돼.
여러 명의 여성에게 성병을 옮기고 다니 약사 유튜버 야쿠르트죠 이 아저씨. 아 성병 이게 근데 그 성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유레아 플라즈마라고 있고 또 또 가장 흔한 게 임질 유레아 플라즈마 그리고 헤르페스 그리고 코모트리아스였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 저는 단 한 번도 성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예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예 아 맞아 클리마데야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성생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약사 유튜버 야쿠르트의 근황이 근황이 전해졌다. 야쿠르트가 최근 성병을 옮긴 행위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10일 보도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완전 인생 심나락 같네. 와. 이게 근데 약간 의아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니 남녀간에 결국 뭐 관관한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었는데 어? 남자가 뭐 바람핀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분을 받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약사잖아. 약사 피고인 상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타당하다.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하네요. 어휴 이 아저씨 뭐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려나? 그 이미지도 되게 좋아갖고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사람이 나락 가면은 엄청 고통받는 것 같아. 씻을 수 없는 고통. 다시 이게 복구가 안 돼버리잖아. 마리텔에도 나왔었고 202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생활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성병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임 도구 없이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무시했다. 그와 성관계 후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받았는데 헤르페스 2형과 유레아 플라즈마. 아이고 이거 유레아 플라즈마까지 걸렸으면 이건 좀 굉장히 좀 적인데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남자한테는 그 전혀 남자한테는 전혀 그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 그래서 커플끼리 만약에 여자가 유레아 플라즈마 그 저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그 여자분이랑 만나고 있는 남자분도 치료를 받아야만 이게 끝나요. 네. 남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네. 한편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는 성병으로 성관계, 구강성교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하고 물집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다. 이게 그냥 그거예요. 예, 그 수포, 그 저 뭐라 그러죠? 그 수포 자국 생기는 거? 포진. 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헤르페스는 안치가 안 되죠. 근데 1형, 2형이 있어요.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는 성기 주변에 나는 게 이제 2형. 그래서 성병으로 좀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1형 같은 경우는 입 주변에 피곤하면은 이렇게 물집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포자국 생기면서. 예. 그게 1형이고 2형이 이제 성기에 나는. 예.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는 원래 그 잡지식이 많아요. 여러분들 또 미천한 대가리로 또 저한테 걸려봤으니 잘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더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잡지식이 많아요 제가. 예.
그리고 저 같은 남자랑 사귀면은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 저는 질염을 바로 알아봅니다. 예. 이게 더러운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질염은 여자한테 감기와도 같은 거예요. 예. 저는 바로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 저기,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산부인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쳐갖고 나중에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떻게 알았냐고. 아, 그냥 알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내가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질염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은 이거 오래 방치해놓으면은 이게 골반까지 번져갖고 굉장히 나중에 안 좋아집니다. 질염은 꼭, 예, 치료를 하시기 바라요. 예. 진짜로. 산부인과는 그래도 계속 가주는 게 좋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예. 그래서 질염도 좀 치료를 받고 그런 게 좋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좀 피곤하고 그럼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의대 나와서 그래요. 예. 어제 제가 공포게임 하면서 얘기를 해버렸지만, 예, 의대 나왔습니다. 그냥 좀 이제 밥으로 살려고 해서 그런 거지. 예. 지류산균도 자주 챙겨 드세요, 코트형. 무튼 저는 진짜 여자 사귀고 그러면은 100% 치료를 둘 다 받고 그런 게 진짜 건전한 성생활 아니겠습니까? 예. 전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어요. 예. 저 진짜 깨끗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저씨 좆됐네요. 야쿠르트 아저씨. 아유, 약사였던 게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았네. 예.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그게 돼버려가지고 일부러 옮겼다. 그래서 저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개월이니까 완전 개 씹나락 같네. 코트님도 혹시 서해부에 염증이 있으신가요? 서해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보단 잘 살 것 같아서 슬픈 후. 무슨 소리, 잘 살고 안 살고 그런 얘기 왜 나와요? 예. 님이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죠. 가랑이 염증 없어요, 저. 네. 지름의 경우 바실러스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하얀 분비물이 나오는 게 주된 특징이죠. 여동에서 여성의 꽃잎에서 요거트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존나 더러운 거임. 그거 아니에요. 기간티아 님은 잘 모르시네요. 예. 여러 번의 자극이 있고 마찰이 있으면 그게 이제 하얀색으로 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오히려 그런 포르노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깨끗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자극에 의해서 하얀 그 묽은 그 정말 그 투명한 액체가 그렇게 하얗게 나오는 증상이고요. 오히려 그 배우분들이나 이런 저 뭐 사창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예, 그들은 보건소랑 다 다녀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캣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주차장. 일마들이 이제 본네트라든지 이런 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이제 차주분들은 개짜증이 나겠죠. 발바닥도 더러운데 이 새끼들 발톱 세우고 차 긁어놨어 봐요. 예? 차에 스월 자국이랑 이런 것들 생기는 거 싫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요즘 또 세차하는 게 약간 유행이 돼갖고 차 디테일링하고 이런 거 취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새끼들이 올라갖고 똥 오줌 갈겨놓고 거기다 이제 뭐 발톱으로 긁어놓고 그러면은 예? 아유. 살기 좋은 아파트였는데 세 명의 캣맘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두 마리의 길고양이가 15마리로 변하는 마법을 부리고 있네요. 우리가 관리하는 고양이는 중성화했다고 지하 주차장에도 내려가지 않게 교육했다고. 이 아줌마들은 입만 열면 구라야.
관리소장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시청에 민원 넣어도 담당자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돌아버리겠네요. 레알 하이힐 탭댄스 마려울 텐데. 그렇게 좋으면 니들 집에 데려다가 키우라고 말해도 길냥이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폐 끼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좀 이런 발언이 좀 제가 약간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야 이거? 예. 하겠지만 아 쇼츠 보다가 이게 떠버렸네.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발언이 좀 약간 그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잠시만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그건 뭐야? 야동 아닌 척. 야동 아니야. 야 야동이라니 얘 어린애인데 그 저기 뭐야 지기 아저씨인가? 지피 아저씨인가? 그 헬스하는 아저씨 있는데 딸내미 딸랑구가 너무 귀여워갖고 그 쇼츠 보다가 그게 뜬 거야. 잠금 해제하니까. 누군지 알지? 떼야. 떼야가 너무 귀엽더라고. 떼야. 그거 본 건데 왜 오바해? 더블병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로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런 뭔가 동물의 어떤 보살핌을 하는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정신병이 아닌가 싶어요. 남들이 피해받고 그냥 자연 상태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예. 굉장히 위선적이죠. 예. 사람들이 고통에 호소하는데 그런 거는 알 바 없고. 술과 고양이 키우는 입장에서 캣맘들 보면 자기가 키울 능력이나 평생 아픈 거랑 노후까지는 책임지기는 싫고 지들 만족으로 밥 주고 물 챙겨주고 착한 척 하는 거임. 진짜 동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조해서 키우시지 함부로 시발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고양이들 저 아줌마집 현관문 앞에 뿌려놔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길고양이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주차장에서 고양이들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불편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외부 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이런 거 보고 고양이들이 괜히 또 싫고 그렇지만은 또 고양이 막 학살하고 이런 새끼들 고양이 학대하고 이런 거 보면 또 그 새끼들 욕하게 되고 우리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롯데기술 조심해. 생과 등산이라.
그 롯데캐슬은 다행히도 고양이가 없고요. 고양이가 들어오면 내 쫓아버려요. 이 점이 참 좋아요. 네. 이웃이니까 밥도 주고 그대로 민폐 끼치겠다고? 응 줘봐. 아 타이레놀 주면 그만이야. 저녁 혹시 틈이야? 진심 존나 형차 오른다 으저러니까 멀쩡한 고양이까지 욕쳐먹지. 이게 뭐야? 틱톡. 오, 입술로 휴지 잡기? 위에서 휴지 떨구면은 아. 이거 저 나중에 저 게스트 방송할 때 해도 돼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안 할게요. 아니 오래. 여친이 삼시세끼 보더니 내일 칼국수 해줄 테니까 육수 진하게 끓여놓고 칼국수 반죽에 넣으래. 그럼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육수랑 진하게 끓여놓고 칼국수 반죽에 넣으래. 아 칼국수 맛있죠. 속 시원하고 정말. 아 내일은 동막해수욕장 가고 칼국수나 좀 때릴까? 내일 간만에 저 강화도남 갈까요? 아프리카에서 도둑들이 휴대폰 뺏는 속도래. 와 전기충전기로 조질라고 하는구나. 못 사는 나라는 확실히 도둑들이 넘친다. 아이, 채팅창 뭐야? 깜디 새끼들이라니. 그건 아니지.